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UFO를 찍었다는 사진은 UFO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사람의 눈을 아주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UFO가 찍힌 사진 8장을 차례로 볼 것입니다. 그중 7장은 사진 합성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작된 사진이고요. 단 한 장만이 조작을 하지 않은 UFO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어느 것이 조작된 사진이고 어느 것이 조작되지 않은 사진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찾으셨습니까? 저도 마음속에 두세 장의 후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조작되지 않은 사진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진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실 육안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조작되지 않은 사진인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UFO로 의심되는 사진들 중 99%는 가짜라고 합니다. 조작된 사진이거나 비행기나 인공위성, 기상현상이나 천문현상을 UFO로 오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99%를 제외한 나머지 1%의 사진은 과연 진짜 UFO 사진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FO 사진의 99%는 가짜입니다. 조작 사진도 있고 비행기 같은 걸 UFO로 오인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오인을 하는 걸까요? UFO 오인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군포의 한 천문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천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현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천문대에도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성을 보고 UFO를 봤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인공위성,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것들을 보고 나서 또 UFO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멀리서 봤을 적에 확인 안 하고 그냥 난 새로운 걸 봤다, UFO를 봤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일부 천문현상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UFO를 봤다고 오인할 정도로 신비로운 빛을 낸다고 합니다. X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일현상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태양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태양을 보고 있는데 옆에 뭔가 다른 불덩어리 하나가 낮에 더 있는 거예요. 초저녁쯤이나 아니면 낮에. 그런 경우 일반인들이 태양이 두 개 떴다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하니까 태양 옆에 커다란 UFO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성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게 낮에도 굉장히 밝은 화구가 떨어진다면 그 별똥별 중에서 이제 굉장히 밝은 걸 화구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신 분들은 누가 봐도 하늘에서 UFO가 순간 나타났다 사라진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지난해 8월 대전에서 UFO가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개가 넘는 비행물체가 빛을 발하면서 밤하늘을 날고 있는데 이 영상도 UFO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소원을 풍등에 담아서 날리는 그런 그 행사를 실었는데 26, 7개 정도의 풍등을 날렸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UFO가 목격된 날 풍등 날리기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장소는 풍등이 바람에 의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옥상에서 저희가 풍등을 날렸는데 아무래도 그날 바람의 영향 탓으로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풍등이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왼쪽이 UFO를 촬영했다는 영상이고 오른쪽이 풍등을 날린 영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UFO와 풍등이 비슷한 패턴으로 비행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풍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풍선처럼 그 한지로 만들어진 그 안에 촛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멀 높은 고도까지 오게 되면 이게 이제 마치 UFO처럼 오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풍등을 야간에 오인하는 사례가 상당히 부쩍 늘고 있습니다. 풍선의 경우에는 어떨까? UFO 헌터가 찍었다는 영상도 사실은 흰색 풍선을 오인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UFO 헌터와 함께 풍선의 비행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잡혔어. 좋았어. 한번 보십시오.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희마리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연체동물처럼. 지금 바람이 좀 부는데, 예. 디지털 24배죠? 뺑겼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까맣게 나옵니다. UFO는 하얀 빛을 내는 그런 둥근 물체들입니다. 5분도 안 됐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촬영한 UFO는 무려 20분, 10분. 같은 크기로? 같은 크기.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오른쪽의 UFO 추정 물체와 왼쪽의 풍선은 확실히 차이가 나 풍선을 오인한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FO 사진이 오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조작 사진이 더 흔하다고 합니다. UFO 사진을 조작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위치는 물론 UFO 개수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사진 자체를 뭐 변형시킨다던가 하는 거는 난이도가 좀 있지만 뭐 작은 물체라든지 사물을 합성하는 데는 조금의 지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본 사진만 잘 감추면 우리가 UFO 사진을 찍었다 해도 다들 믿을 것 같습니다.